이렇게 잠들면은 여기 나온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세 개씩 엮어서 퍼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눈사람 세 개를 엮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 이 게임에서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섯 개 묶으려면은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여기 위에서 세 개. 여기 눈사람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얘네들 눈사람 위치가 거의 여기 고정 아닌가, 얘네들은? 얘네는 딴 데로 못갈것 같아. 기껏 해봤자 얘가 밑으로 옮겨 갈수 있겠지? 쟤를 밑으로 옮기자. 이런 식으로. 리차드. 그다음 윌로우가 여기 올수 있나? 얘가 어디 갈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얘가 저기 맨 위에가 아니면 얘가 못 가지 않아?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얘네들 위치 바꿀 수 있나도 한번 볼까? 얘네도 위치 못 옮겼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배치를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띄워져 있는 애들은 한쪽으로 몰아야 될것 같긴 해. 꿈속에서 봤을 때 얘가 여기 있으면은 어떤 거랑도 조합이 안 돼. 얘가 적어도 이쪽에 붙어야 돼.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윌로우는 어디 완성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얘가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여기 있어야지. 아닌데. 끝까지 움직이려면 결국에 이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민트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요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저쪽으로 옮길 수 있긴 해. 일단 얘는 어떻게 봐도 저쪽으로 옮기는 게 맞아 보이긴 해요. 오른쪽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얘 위치가 지금 조금 자유롭지. 얘는 구석에 만들 수 있어. 여기도 이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기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얘 만드는 거는 잠시 제껴둬도 되겠죠? 저희 구석에 있는 애는 자유롭지 않은데, 저 위에 있는 눈사람은 위치가 자유로워. 다시 꿈으로 들어와서 여기 밑에 세개 한번 연결해볼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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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볼까? 이거 한번 만들었는데 틀리면 진짜 귀찮을 것 같아. 자, 이 코스염을 오른쪽 밑에 놔둬봅시다. 아이씨. 그러면은 이 양반도 위치를 좀 바꿔야겠죠. 한 명은 여기 와야 돼. 세 개짜리, 두 개짜리.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더라? 일단 세 개짜리가 두 개가 되면 그 즉시 실패이기 때문에 세 개짜리는 일단 결코 두 개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작은 건 이걸 넘어다닐 수 있어. 여기부터 길을 터줘야 되나? 이렇게 길을 터주고, 이렇게 길을 터고, 여기 하나 놓고, 밖에 나갔다 올 수가 없네. 어디서 들렸지? 아니요, 나가는 거 되는데 방금은 눈덩이가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아이씨. 요렇게? 이러면은 이제 위치 자유롭지 않네.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놔두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저게 안 되는구나. 메뉴에 거. 메뉴에 거 하려면은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저 쪼매난 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벽에 붙을 수밖에 없나? 쪼매난 걸 옮기는 방법이 아예 없나? 아예 없네. 여기까지는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 만약 눈덩이가 여기 있다 치고 한 칸, 두 칸, 적어도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머리를 올릴 수 있죠. 여기 있던 눈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고 한 칸, 꼬린. 그러면 눈사람이 여기 있는 게 좋은데. 근데 밑에 얘는 그러면 누구랑 가야 돼? 얘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오고. 이것도 합체 안 되는데. 얘가 여기 있다 쳐도 한 칸, 두 칸, 머리. 안 돼, 이게. 눈사람 조합이 지금 잘못돼 있나? 극적, 극적. 지금 이쪽에 여기 눈사람 하나, 여기 눈사람 둘, 여기 눈사람 둘, 여둘 맞지? 하나를 여기서 셋으로 묶고, 여기서 또 셋으로 묶고, 여기는 하나 위로 빼고, 이런 식인가? 맞아, 윌리엄 얘가 위로 갈 수밖에 없어. 얘는 위로 가고, 여기서 셋 뭉치고, 여기서 셋 뭉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눈사람 하나가 이쪽 밑으로 가야 되나? 밑에다가 두 개를 다 놔둬야 되나?
지금 문제였던 게 메뉴에 저거 요걸 치울 수 없는 게 문제였지 지금. 여기 있는 눈사람이 결국 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빼면은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쪽으로 또못 빼지. 베베님 반갑습니다. 아닌가? 뺄수 있나? 이렇게 하면 뺄수 있지. 아예 못 빼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뺄수 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놓고 그럼 얘가 구석에 완전 딱 붙지는 못하네. 그러면은 오른쪽 눈사람도 옆에다가 붙여야겠죠? 저거는 완전 딱 붙여야겠다. 여기다가 이제 꿈으로 들어가 보죠. 미카엘. 잠시만. 아, 이게 틀렸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독자 싫어라. 융합된 스노우맨들. 여기 6개 묶어주고, 여기 오른쪽에 3개 묶어주면 되겠죠? 가능하다면 말이지. 이거 3개짜리 풀어서 여기 3개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이쪽 윌리엄부터 확인해보죠. 이놈 시키 윌로우였어?
윌로우가 여기밖에 못, 여기밖에 안 되잖아, 이게. 기괴하다뇨. 굿 스노우맨입니다. 굿 스노우맨. 스노우맨. 어떻게 했더라, 이거? 메뉴에 저한 칸짜리가 좌우로밖에 못 가잖아.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밖으로 들락날락 해야겠네. 야, 비켜 임마. 치워. 이게 서순 게임이 되다니. 여기 의자도 없네. 땅바닥에서 누워 잘 것이지. 건방지게. 소코반인데 이것저것 추가된 소코반입니다. 아니, 이거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저걸 배우지? 이렇게? 그 다음 이걸 내리고 요걸 이렇게 하면은 저게 안 되는데? 이러면 락인데. 두 사람을 왼쪽 위로 빼려면 맨 위에 눈덩이가 제일 커질 수밖에 없어. 아닌가? 맨 위가 중간이 될 수도 있나? 절대 안 되지. 가운데 걸 제일 크게 하면은 두 사람을 왼쪽 위에 만들 수가 없죠. 두 사람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우러기님 반갑습니다. 아니, 큰 눈으로 어떻게 타기를 만들어요? 큰 공이 가운데 가면 전혀 못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작은 눈 어떻게 옮기지? 머리 옮길 수가 없잖아, 이러면. 옮겼으나? 일단 검은 거 올려볼까?
저도 끝까지 올리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한칸 옮긴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됐다. 퍼즐 빡센 거 보소. 그러면 눈사람 위치는 여기가 맞나? 이제 벤치로 가보자. 여기 혼종 눈사람 됐고, 이제 이쪽에 혼종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니까 이 이마를,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좌우 반전을 해서 연마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 마리를 섞어주고, 여기 두 마리, 그리고 아닌데, 일단 벤치에 가서 생각하자. 여기 눈덩이가 두개 있죠. 근데 이 오른쪽에 두 개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 여기 큰 공이 있고 여기 작은 공이 있는 맵이라서 눈사람이 여기 세칸 중에 한 곳으로 고정이야. 아, 세 칸이고 나발이고 여기 위에랑 밑에 둘 중에 한 칸이야. 그리고 나머지 눈사람 하나는 모르긴 몰라도 여기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 눈사람을 깨가지고 여기에 융합 하나 하고, 얘는 여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융합을 하면은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세 개니까 이렇게 세 칸을 묶어서 융합 눈사람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된것 같아. 그러네. 길막 하면은 어떻게 만들지? 얘가 길막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서순인가 이거 지금? 아니네. 얘가 길막을 하고 있으면은 이걸 다시 만들 수가 없네. 여기 있는 얘를. 그렇다고 여기 있는 눈사람이 여기로 올라갈 순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눈사람이 여기에 와야 되나? 여기 와야 내가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일단 저기 만들 수 있나 확인해 보자. 저기 만들 수 있겠죠. 아닌가? 안 되는데. 문에 붙이는 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이 눈사람을 여기다가 만드는 방법이 없나?
여기다가는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만들어버리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안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눈을 치울 수가 없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작은 눈덩이가 못 움직이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도 못 움직이는데? 가운데 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은 걸 움직여야 되나? 아니, 중간에 올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극한의 서슴캠.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저기 한칸 치워 놨어야 했다. 아이씨, 한칸더 갔어야 했네.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인가?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신기하네, 참. 퍼즐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씨. 그럼 이제 얘네들 분해할 시간이죠. 널 분해할 거야. 나머지 두 마리는 기존에처럼 해두고, 하나는 맨 오른쪽에 놔둘 거야. 333이라서 여기 있는 눈은 다 써야 되고,
아니, 깜빡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깜빡이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끔찍한 혼종을 만들고 있죠. 저기 맨 위에 가운데 거 하나 먹는 게 아씨 막혔는데 갑자기. 아이, 했던 건데. 가운데 것을 어떻게 치우지? 이 스테이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가 아닌데. 아, 뭐야, 어디서 실수했지? 움직임이 되게 자유로운 스테이지라서. 쉬운 맵인데. 아, 세개 하면 안 되지. 두 개만 해야 되지. 방금 세개 했구나. 제임스. 쟤네는 저렇게밖에 안 되지. 이거는 확실하지. 위에 눈세 개를 다 긁어야 되니까. 이거는 확실할 거야, 아마. 오른쪽에 융합체 하나 더 만들고. 아씨.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그럼 이제 여기 6개 남았나? 얼마 안 남았네요. 좋습니다. 기분 나쁘게 여긴 왜 벤치가 많냐?
에서맨 3개씩 뭉쳐주면 될것 같은데. 얘부터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나 볼까? 뭐야? 졸라 쉬운 맵 아니야? 아닌가? 아닌 듯. 3개짜리 만들 때 저쪽으로 옮겼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벤치컨을 시키네. 왜 벤치가 이렇게 많이 있나 했네. 프레이야. 밑에 세계 융합하고 눈길만 잘 쓰면 될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냥 이렇게만 굴려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융합체 만드는 거 자체는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이제 얘네들 세 개를 융합하면은 끝나는 것인데 이것도 아마 벤치컨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되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었네. 왜 쓸데없이 벤치를 두 개나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두 눈사람만 조금 가까이 놔둬주면 되겠죠? 되게 눈이 많은 맵이야. 3개짜리를 등골 다 빼먹어야 돼.
근데 메뉴에 있는 애는 결국에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메뉴에 있는 애는 메뉴에 있는 거는 도저히 뺄 방법이 없잖아. 매뉴얼과 3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메뉴에 있는 애를 딴 데로 옮길 방법이 있나? 하나도 없지 않나? 두 사람이 하나는 메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눈덩이가 지금 이렇게 올려서 2단이 될수 있고 이렇게 해서 3단이 될수 있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얘는 머리가 못 돼. 메뉴에 눈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면은 이게 꿈에서 조합이 되나? 만약에 여기 눈사람이 있으면은 밑으로 두칸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서 머리 조합이 안 되지. 여기도 두 칸이니까. 눈사람을 여기로 빼야 되나? 한 칸, 두 칸,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면은 합체가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하나는 구석에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인데 세 개짜리를 조금 더 굴려야 돼. 이거 눈이 너무 많은 맵이라서. 눈사람 다리가 좀 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에스토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어떻게 다리를 더 돌리지? 일단 얘를 여기다가 밀어놓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굴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끝났나 혹시? 두 개짜리가 하나 많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눈이 한개 많아. 쌓여 있는 눈이. 이렇게 옮길까?
아닌데 이거 방법이 아닌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눈을 한게 없애야 돼. 작은 게 지금 굴러오면 커지잖아요. 메뉴에가 다리어야 얘네가 융합이 돼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본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엥? 큰 거에 제일 작은 거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릴 수가 없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오면 커지잖아요. 큰걸 넘긴다고요? 한칸더 민다고요? 한칸더 밀면은 여기에 잠기잖아요. 된다고라? 아, 죄송해요. 역시 꺼놓고. 이러면 된 건가? 된 거... 아닌데. 길 어떻게 들어? 이러면. 됐다고요? 저 밑에 있는 얘도 막혔는데 지금. 아, 됐다. 아, 수고. 수고, 램즈 선더. 아, 벤치컨 개귀찮네. 그러네. 저쪽에도 길 있네. 그거 못본 척하쇼. 잘 길이 가쇼. 짠, 앨런. 됐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망의 엔딩. 프로듀서 101.
모임? 뭔가 일어나고 있음. 땡스 포 유어 헬프 님 도움에 감사. 모임 끝임. 이봐요 이봐 아저씨 다야 이게 이봐요 야 엔딩 똑바로 안 만들어? 고마우면 다야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렐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엔딩이야? 끝이야? 해치웠나? 뭐, 숨은 그거 없어? 고맙다고. 아, 꿈이었네. 아빠쿰 아빨쿰 엔딩이야? 넉도님 반갑습니다. 일반 매매 저거 어디 있었지? 그 기념비가 어디 있었지? 여기가 일반 맵이 아닌데 이거 그 이전 맵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못 돌아가나? 이전 맵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야? 위쪽에서 일어나야 되나? 저기 위에도 벤치 있었지? 한발님 반갑습니다. 여기 벤치. 제대로 된 엔딩이 존재하나? 이 정도면은 갓겜이네요. 재밌었어. 퍼즐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머리 싸매면서 또 너무 오래 머리 싸매지는 않고. 머리가 아프지 않다면 퍼즐이 아니다. 혹시 여기도 융합체 만드나? 아니지 이거는. 아니 왜 93퍼임? 뭐임? 야! 다 깼는데 사람 빡치게 할래? 나비 때문에 이게 퍼센트가 안 되는 건가? 저 트로피 모양이 나비 모양이잖아. 융합 안된 애가 있네. 아씨, 왜지? 야, 너 왜 융합 안 됐어? 왜 임마? 벤치에서 확인해 보자. 벤치 어디감? 얘도 허허 아직 이 게임이 볼륨이 남아 있어? 아니 얘는 여기서 안 나오잖아. 뭐 어떡하라는 거지? 아니 근데 또 이건 100%란 말이야. 모임? 이거 모임?
야, 장난해? 누구 놀려요? 지금? 어? 이런 저쪽 문으로 나가보자. 이쪽 문으로 나가면 또 다른 거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어째서 융합이 안된두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아이씨. 아니, 이 게임 겁나 사람 답답하게 하네. 이게 숨겨진 요소가 있어도 조금만 숨겨놔야지. 숨은 요소가 너무 숨어있으면 재미없다고. 누구인가? 아, 맞다. 미니매트로 끝났는데. 나도 새로 올려야 된다. 아니, 100% 해주십시오, 빨리. 아저씨, 여기 동전 먹었어요. The end. 끝난 거 맞지? 아이, 찝찝하게 하네. 이제 The end에 물음표 안 뜨잖아. 끝난 거잖아. 근데 왜 사람 찜찜하게 93%를 만들지? 불편하네요. 아이, 불편. 7% 어디 갔어? 아무튼, 수고링, 수고램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사유 7%. 아, 개 불편하네, 진짜. 아무튼, 수고, 안녕. 불편.